오늘은 해피 미녀스데이를 앞두고 멤버들에게 어떻게 어디서 축하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즐겁네요. 장소는 제가 좋아하는 별과 달이 잘 보이는, 그 생일만큼은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명을 이용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저는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날 커팅을 하고 먹을 거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케이크. 치즈케이크 좋아하고요,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고요,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는데 생크림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멤버들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유니버스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뭐 가사는 좀 슬픈 내용이긴 하지만 저의 첫 솔로곡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불러줬으면 좋겠고요. 요구사항은 케이크를 같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 그리고 또 진심을 다해서 생일을 축하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민현이 생일이어가지고 이 현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고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민현이를 축하해 줄 이렇게 모였습니다. 일단 민현이가 자기 솔로곡을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응원법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에 머물고 있어. 민현이가 이런 축하를 받고 싶었구나. 큰일 났네. 아, 노래 알아요. 생각 중이었어, 생각 중. Online Universe, Universe. 황민여. 황민여. 우주 속. 짠, 여기 보시면 플랜카드 이제 6글자로 하고 싶은 말을 썼는데 저는 황민여 생축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현이를 부르는 애칭이 이제 민여잖아요. 민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나만의 애칭이 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황민여 생축해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생축해. 뭔가 러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짠. 난 나의 유니버스. 응원법 민기 거 컨닝해도 되나요? 아, 오케이. 자, 응원법 했어요. 아, 황민현.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닫았지? 이게 근데 내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낫다. 아, 큰일 났다. 아, 울었어. 우리 민현이라고는, 우리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 민현인 건 알지 않을까? 붙여야겠죠? 아니, 획이 모자른데? 아, 내가 뭘 잘못된 데다가 뭘 붙인 것 같은데?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돼. 그래, 이렇게 하면 되네. 됐네. 짜잔! 민현아, 생일 축하해. 네, 오늘 유튜브 알고리즘에 마침 민현이의 유니버스가 떴어, 뮤직비디오가. 조회수가 687만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 역시 황민여 이러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유니버스를 듣게 될 줄이야. 여기다. 병원 가면 되라고 해도 돼? 나로 아플 거라면 차라리 나를 해주세요. 병원 가면 돼! 검은색에다 만드는 거죠? 나 플랜카드 처음 만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색칠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닌데? 나 제대로 뗀 거 맞아? 아! 오 마이 갓!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황 이거 밤에 빛나는 플랜 카드 그 스티커인가? 딸 만들었습니다. 우리 왕 생일 축 다 이어서 붙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항상 이어져 있는 것처럼 항상 마음으로 응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왕 생일 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아씨. 만날 수 있어. 황미면 사랑해. 이게 뭐? 아우 오랜만에 노래 들으니까 좋네. 괜찮아,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 다른 애들이 이제 뭐 생일 축하 이 그렇게 썼죠, 그렇죠? 아 뻔해. 그 저는 이제 영어로 HBD, Happy Birthday. 네.를 했습니다. 와, 근데 잠깐 이거 해보니까 이게 어렵네. 우리 러브들이 이렇게 맨날 한다고? 대단한데요? 아 끝났어요. 와, 드디어. 민현아, 해피 버스데이! 이야, 이야, 와. 멤버들이 하고 한 거예요? 여기에요? 진짜? 떨리지? 제가 드라이 무서운데, 잠깐만요. 아, 나는 너무 기다리겠어. 들어갈게요. 이야. 어, 뭐야? 우와. 오! 회사 이런 데가 있었어요? 저 별로 올라가야 돼요? 아, 진짜? 저기서 뭐 하면 시청하면 돼요? 오. 황미녀 우주로 시작. 명언다. 나돈데 On the king Universe 병원 가면 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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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자. 잘 보여. 오, 이거 너무 스스로인데? 빙글빙글. 오, 얼굴이 빨개졌네. 와. 황미녀 저 어깨 아프네.
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내가 한번 불 켜지 말아줘서 한번 찍어야겠다. 아, 여기 어두워서 됐다. 무슨 노래? 생일 축하를 제가 저한테 불러야 돼요? 아 진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황민현.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게요. 근데 저 그때 뭐 적었어요? 생일 그거 종이 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케이크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적었었어? 그러니까 케이크 먹으라며 그러길래 야 그랬었나?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맞다 맞다. 아 그래서 이거 해주신 거구나. 그리고요. 아 맞아 맞아. 이거 진짜 맛있는 케이크.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얼마나 맛있는 케이크길래 그렇게 맛. 종현이가 케이크 안 좋아하는데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 처음 먹어보는 케이크 맛이거든요. 일단 생크림이 다른 케이크들이랑 좀 달라.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꾸민 거예요 이거?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직접? 오늘 아까 와가지고? 감동인데? 자 커팅식 하겠습니다. 아 됐다. 아 이게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네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미연아 케이크 맛있게 먹고. 이 케이크 진짜 맛있는 케이크래. 여기 안에 보면은 막 바나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 여러 가지가? 어 나도 맛있게 먹을게. 같이 맛있게 먹자. 아 비대면 케이크 먹봐. 너의 생일 케이크야.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예절만 가득하게 다할게. 생일 축하해. Thank you. 그리고 이 케이크는 내가 맛있게 먹도록 할게. 민현아 27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너의 생일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건강 잘 챙기고 제일 중요하지. 그날 하루는 너가 먹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꿈꿔왔었던 것들 이 이뤄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가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난 거니까 정말 축복받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또 민현이를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드라마 촬영을 들어갈 텐데 날씨가 더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이스팩이라든지 좀 잘 챙겨 다니면서 아이스팩 필요도 거의 안 더위 안 먹게 조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일 케이크 맛있었어. 미연아 잘 먹네. 그래 이렇게 먹으면서 해줘야지 내가 먹을 줄 알지. 이렇게 원래 생일 축하를 먹는 건지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힘들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맞아. 원래 케이크 하나로 이렇게 조각 내서 다 같이 먹으면서 뭔가 같이 그 생일을 맞은 사람 축하해주고 이제 그러면 좋은데. 그치.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네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좋아. 나도. 널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거짓말을 해봅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먹는 거 너무 아쉬워요. 약간 생일이니까 뭔가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내일 촬영 아니었으면 나 이거 두 조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미안 생일 축하하고 우리가 만나고 너를 몇 번째 축하를 하지? 11번째? 모르겠어. 10번째? 아마 이 두 손가락, 두 손 다 써서 해도 횟수를 다 못 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됐어. 케이크 너도 맛있구나. 그렇네. 이건 맛있고. 촬영도 잘하고. 그래.
가서 떨지 말고. 그래. 재밌을 거야. 어, 우리 민현이. 어, 그래. 어, 27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하드리고. 어, 요즘에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밥 잘 챙겨 먹으면서 일을 하고. 조만간 우리 집에서 보자. 그래 그래 가기로 했어. 맞아. 아니요. 또 갈게 형. 야. 이게 또 멤버들한테 이렇게 축하를 먼저 받으니까 아 진짜 생일이구나 실감이 나네요. 애들 말대로 내일 드라마 첫 촬영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설레는 오늘이었는데 또 생일 축하까지 받으니까 더 기분 좋게 오늘 꿀잠을 자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촬영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백호가 계속 얘기했지만 케이크 너무 맛있고 제가 촬영만 없었다면 이거 한 판 다 먹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아쉽고 여튼 또 축하해준 멤버들 덕분에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고 어머니께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날 저를 또 이렇게 건강하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생일을 저보다 더 기다려주시고 또 축하해주시는 러브분들께도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주신 덕분에 저는 2021년에 남은 한 해와 22년도에 8월까지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파이팅해서 드라마 촬영 잘 할게요. 감사합니다.